사무엘상 3장. 어린 사무엘은 엘림이 돼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잠자리로 돌아가거라.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일을 듣는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엘리와 그의 집안에 말했던 일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룰 것이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또 자기의 아들들이 나를 배반한 것도 알았다. 그러나 엘리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가족을 영원토록 벌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가족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엘리 가족의 죄는 재물이나 예물로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 일찍 누워 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본 환상을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셔서 옳은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알려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에 대한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대형을 갖추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 4천 명 가량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들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자.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해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기뻐서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서 나는 이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신이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 왔다. 큰일 났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신에게서 구해줄 수 있을까? 이 신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온갖 괴로움을 주었던 바로 그 신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어라. 사내답게 싸워라. 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의 노예였지 않았는가? 이제 사내답게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용감하게 싸워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져서 군인 3만 명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슬퍼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채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실로에 이르렀을 때 엘리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궤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이르러 나쁜 소식을 전하자 마을의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엘리는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달려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는 그때 98세였으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싸움터에서 왔습니다. 오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싸움은 어떻게 되었나? 베냐민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져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많은 군인을 잃었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하나님의 궤 이야기를 하자 엘리는 의자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엘리는 문 옆으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뚱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죽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과 자기 시아버지인 엘리와 자기 남편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그 여자에게 진통이 왔습니다. 그 여자는 몸을 구부리고 아이를 낳으려 했습니다. 아기 엄마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정신이 없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주며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도다.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아스돗 백성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궤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백성은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스돗 백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또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머리와 손이 부러져 몸통만 남은 채 문지방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스돗과 그 이웃 백성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피부에 종기가 나는 큰 고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스돗 백성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곳에 둘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벌하고 있다. 아스돗 백성은 블레셋의 다섯 왕을 모이게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블레셋 왕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드로 옮겨진 후에 여호와께서는 가드성에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드의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그들의 피부에도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도착하자 에그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 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요? 당신들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일 참이요? 에그론 백성은 블레셋의 왕들을 다 모이게 한 후에 그 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시오. 그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기 전에 빨리 그렇게 하시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무섭게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피부에 종기가 나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읍이 하늘을 향하여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7달 동안 자기 땅에 두었습니다. 그 후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말해주시오.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생각이라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오. 허물을 씻는 제사인 속건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이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셨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오.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무엇을 드리면 좋겠소?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대답했습니다. 피부에 난 종기와 같은 모양으로 금종기 5개를 만드시오. 그리고 금쥐 5개도 만드시오. 금쥐와 금종기의 수는 블레셋 왕들의 수와 같아야 하오. 왜냐하면 똑같은 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에게 닥쳤기 때문이오.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종기와 쥐의 모양을 만드시오. 그것을 이스라엘 신께 바치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신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에 벌 주시는 것을 멈추실 것이오. 이집트 백성과 파라오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에게 심하게 벌을 내리신 후에야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게 한것 아니었소. 여러분은 새 수레를 만드시오. 그리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된 젖소 두 마리를 준비하시오. 그 젖소는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하오. 그 젖소들을 수레에 메고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시오. 새끼들이 자기 어미를 따라가게 하지 마시오.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올려놓으시오. 그리고 금종기와 금쥐들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물이요. 수레를 곧장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오. 그리고 수레를 지켜보시오. 만약 수레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 우리에게 이 큰 병을 주신 분은 여호와가 확실하오. 그러나 만약 수레가 벳세메스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병들게 된 것으로 보면 될 것이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된 젖소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수레에 메우고 그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올려놓고 금쥐와 금종기들이 든 상자도 수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갔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왕들은 소들의 뒤를 따라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갔습니다. 그때 골짜기에서 밀을 베든 벳세메스 사람들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시 보게 된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인 여호수아의 밭으로 와서 큰 바위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주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려놓고 금쥐와 금종기가 든 상자도 내려놓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두 상자를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벳세메스 백성은 그날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블레셋의 다섯 왕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금종기는 여호와께 바치는 허물을 씻는 제물인 속건제물이었습니다. 금종기를 보낸 마을의 이름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글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금쥐도 보냈는데 금쥐의 숫자는 블레셋 왕들이 맡은 마을의 숫자와 같았습니다. 금쥐를 보낸 마을 중에는 성벽을 가진 굳건한 성도 있었고
시골 마을들도 있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았던 큰 바위는 지금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백성 중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쳐 70명을 죽이셨습니다. 벳세메스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그토록 무섭게 벌 주시는 것을 보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수 있겠는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내야 하겠는가? 벳세메스 백성은 기랏 여아림 백성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냈소. 이리로 와서 그것을 당신들의 성으로 가지고 가시오.